체내 비타민 D 흡수를 돕는 림프 순환 운동 대공개. 림프와 비타민 D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? 나 이해가 안 가는데. 네, 지용성 비타민은 단주산에 의해 장에서 흡수되며요. 림프계에 의해 신체의 각 부위로 전달됩니다. 그래서 림프 내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비타민 D를 전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림프 순환 운동으로 림프 속 노폐물을 없애주면서 체내 비타민 D 효율성을 높여줄 수가 있는 거죠.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. 네. 첫 번째는 그 겨드랑이 림프절입니다. 예,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겨드랑이 만져면 거기에 림프절이 있는데 만져주면 안 되거든요, 일반적으로. 사실은 손바닥에서 여기 끝에 쪽으로 가지고 이 두 쪽을 이제 손으로 만질러주면 됩니다. 한 10회 정도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됩니다. 원을 그리면서 문지르면 되고요. 팔짱 낀 자세로 손을 겨드랑이에 대고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세요. 그 다음은 바로 두 번째. 이제 사진을 보면은 여기 쇄골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. 여기도 똑같이 손바닥 끝에 쪽으로 해서 한 10번 정도 가볍게 이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. 시원하네요. 네. 이것도 라운드를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서 이렇게 그렇죠. 문지르면 돼요. 네. 양손으로 쇄골 바로 위쪽을 문질러주세요. 둥글게 원을 그리는 게 포인트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우리가 보통 목선이라고 하잖아요. 거기를 이제 가볍게 손끝으로 이제 만져주시면 됩니다. 좋은데요? 겨드랑이, 쇄골, 목, 옆 세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면 끝. 쉽고 간단한 림프 순환 운동으로 비타민 D 흡수를 높이세요.